어르신 부인님. 어, 어르신 얘기하잖아. 준비됐어, 얘들아? 네. 빨리 하자. 우리 시간 없어. 우리 엄청 바빠. 2반이 제일 바쁠 거야. 자, 우리 계획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 계획을 꼭 완료시킬 겁니다. 좀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완료시킬 겁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저희가 한 특강이 한 13회 정도 나오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중1문법을 2회 정도 해서 다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중2문법도 다 끝낼 거예요. 한 2회, 3회, 3회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중3문법도 다 끝낼 겁니다. 너네가 궁금해하는 게 있을 텐데, 선생님 고등학교 문법 안 하나요?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고등학교 문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네 봐봐. 솔직히 말하면은 중1, 중2, 중3 문법이 합쳐져서 짬뽕 돼서 나오는 게 고등학교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가면 문법 엄청 어려워요. 막 새로운 거 나와요. 저희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배웠으니까 관계 트랜스포머 이런 거 나와요. 막 그러는데 아니요, 똑같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나와요. 그 대신에 한 문제 속에 너네 중1, 중2, 중3 때 배웠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 다음에 부사절, 막 명사절, 막 이런 게 짬뽕 돼서 나올 뿐이야. 이해 가? 와, 지각장! 여러분 박수 주세요. 되게 오래 친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봐봐, 고등학교 문법은 새로운 게 아니야. 중1, 중2, 중3 때 배웠던 게 한 문제 속에 짬뽕 돼서 나오는 게 고등학교 문법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죠? 중학교 때 여러분 관계 대명사 배운 적 있는 거 기억나? 그치? 관계 부사 배운 적 있는 거 기억나지? 부사 절 이런 거 배운 거 같지? 명사 절 이런 거 배운 거 같지? 그치? 그게 짬뽕 돼서 나오는 게 고등학교 문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봐봐,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 이 새끼가 중3 때 놀았구나. 왜? 관계 부사랑 중3 때 나오는 거 뭐 투투용법이랑 투형부투 있잖아. 그런 거를 자꾸 틀리네. 아, 이 새끼 중3 때 놀았구나. 관계 대명사를 잘 모르네. 중2 때 놀았구나. 이게 딱 티가 나요. 한 문제 속에 중1, 중2, 중3 문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새끼가 한 두세 문제만 풀려봐도 중2 때 놀았구나, 중1 때 놀았구나, 중3 때 놀았구나가 티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방학 목표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중1, 중2, 중3 완벽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온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손들지 마세요, 킹받으니까. 추임새 그만. 오연서 내가 특강하면서 녹화 몇 번 떠나야지. 카메라 이쪽에도 설치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얘들아 봐봐, 중1, 중2, 중3 때 하나씩은 빵꾸가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중3 때부터 열심히 한 사람들 이 반에 있어. 그러면? 계속 놀았어? 중2 때도. 인생이 놀았어? 열심히 했을 때 중2 때도. 중3 놀았어. 그러니까 중3 때 논 사람들은요, 여러분, 중3 문법 그 구멍 뚫린 부분 다 채워놓으셔야 될 거고요. 중2 때 내가 올해보다 좀 열심히 안 했다는 사람들은요, 중1, 중2 문법을 다 채워놓으셔야 될 거고요. 나 여태까지 솔직히 설렁설렁 살았다. 나 100점 맞은 적 없다, 영어. 그랬던 사람들. 한 개 틀린 게 어떻게 돼요? 100점 맞은 적 없다, 이런 사람들. 한 개 틀렸는데. 한 개, 한 개. 실수. 솔직히 100점만 쳐주지. 아, 실수 한 개 틀리지, 진짜로. 실수는 뭐다? 진짜 알았어요, 진짜. 실수가 뭐다?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 실수가 무슨 성공의 어머니야. 야, 그럼 맨날 실수하면은 맨날 성공하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시작이 반이니까 오늘 특강 반 끝났네? 다음에 오면 끝나겠네? 논리적이었지? 닥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1, 중2, 중3 문법부터 일단 다 채우고 고등학교 문법 훑을 수 있으면 훑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중1, 중2, 중3 문법이 뭐다? 고등 문법이다. 중1, 중2, 중3 문법 합쳐져 있는 게 뭐예요? 고1 문법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 나와요. 고등학교 때 뭐 나오냐고? 관계부사 나와. 고등학교 때 시험 범위로 뭐 나오냐고? 형부 이나프투 나와. 했던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좀 한 시험 안에 전부 다 나올 뿐.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문법이요, 뭐 형부 이나프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투투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중간고사에 전부 다 나오니까. 그 모든 게. 이해가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진짜 쉬울 거예요. 왜? 중학교 1학년 비동사 할 거니까. 근데 비동사에서 틀린다 나오면요 여러분, 저는 제 일요일을 희생하겠습니다. 제 일요일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솔로가 되겠지. 그러니까 제발 비동사를 비동사를 맞춰주세요 여러분. 나는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 나 좀 시간 좀 줘 얘들아. 자, 비동사 할 건데 비동사 여러분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비동사 일반 동사 무시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앞으로 뭐가 있지 너네? 객관식 말고 뭐 있어? 서술형 있지. 서술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여러분 비동사 일반 동사거든요. 여기서 S 안 붙이고 여기서 잘못 써가지고 나가는 게 거의 많아. 그러니까 비동사 일반 동사 무시하지 마세요.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로. 막 아 비동사 그거 나 그냥 풀 수 있어. 나 이 순간 비동사 쌉고수야 하면서 그냥 풀지 말라고. 민찬아, 너 승건이 좋아해? 그래요? 응. 왜 승건이 이름 나오면 막 미소 지어? 어, 승건아, 느끼하게 보지 마! 넌 기본 눈빛이 느끼해. 야, 한번 다시 쳐다봐봐. 야, 민찬아, 쟤 봐봐. 한 번만 봐봐. 진짜 딱 한 번만 봐봐, 나 믿고. 한 번만! 미치겠지? 민주도 그렇게 봐줘봐 한번. 제가 또 틱톡 스타거든. 40만 뷰? 46만 뷰. 46만 뷰. 그렇지만 우리 원경이는 이길 수 없지. 성원이는 알지. 원경이의 진정한 틱톡 스타지. 자 여러분 비동사 하겠습니다. 솔직히 부정하진 않을게요. 너무 쉬운데 문제 풀면 틀리는 게 나오기는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동사는 어디에 나오겠어? 항상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 맨 앞에 나오는 명사, 어도그, 한민주, 똥 이런 게 뭐예요? 주어죠. 그쵸? 왜요? 왜? 개, 한민주, 똥 이거 뭐예요 다? 주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 이다, 하다. 동사겠죠. 자, 여러분 비동사 뜻부터 가겠습니다. 난 너네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모를 것 같아, 솔직히. 야, 이현종아. 알아? 비동사 뜻? 오! 이다. I'm in the living room. 나는 리빙룸에 어디 있다. 그 다음에 뭐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약간 형용사 붙어 있으면은 형용사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I am happy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행복하다. 이게 비동사지 그치? 이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비동사 형태 어떻게 생겼을까요? 현재형일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모르는구나. 아 여기 초등학교 1학년이구나. 네. MR이즈. MR이즈가 형태죠 여러분. 가끔 그거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 I면은 이즈 쓰나요? 그 없죠?
희면은 알인가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 민찬이. 어, 그것까지 안 해도 되죠? 어, 준서 해달래. 아, 오늘 준서 하나밖에 없다. 원은 토요일이거든. 어. 이제 준서라고 불러도 되겠어, 당당하게. 자, MRIS 여러분. M은 누구랑 같이 씁니까? I. R은요, 여러분? You, we, 그 다음에? They, 그리고? 여러 개. 여러 개. 현서 and 민찬 같이 여러 개. 그 다음에, it은 어떨 때 쓰죠? She, he, 뭐, it. 그 다음에, 하나일 때. it, 뭐, 오현, a book, is.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렵나요? 어렵다고요? 과거형도 정리하자. 여러분, 과거형 뭐 있습니까, 비동사? was랑 뭐 있습니까? were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럼 퀴즈. M은 과거형으로 갈 때 뭐로 가니? I. was, 그치? 당연히 알지, 그거. R은 뭘로 가니, 여러분? were. is 뭘로 가니? was로 가겠죠, 여러분. 이해 가죠? 너무 쉽죠? 자, 의문문이랑 부정문 가겠습니다. 자, 비동사 문장의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자, 비동사 문장 의문문 그냥 어, 막 비, 막 주어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 어차피 다 아실 거니까 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왜 웃어? 네? 왜 웃어? 가소로워? 내가 왜 웃겨? 나 되게 진지한데 지금. 담배 하나 물어? 아직 신 안 했어. 아. 같이 있다 한번 갔다 가자. 어. 아, 유찬이 많이 펴. 유찬이 종류별로 다 펴. 왼쪽으로 펴고. 어제도 없어요. 어제 새벽에. 얘 새벽에 핀다고? 얘 쉬는 시간에 펴. 할게요. 유찬이 눈빛이 가끔 풀려 있을 때가 있잖아. 그거 이제 대마라고. 지금이네. 자,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유찬. Is my girl, your girlfriend my 싫어?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유찬이는 너의 여자친구이다. 주어, 비동사 문장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 의문문 만들려면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근데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일반 동사 의문문이랑 섞이면 안 돼가지고. 잘 정리해놔야 돼. 자, 여러분. 비동사. 비동사가 있는 문장. 동사가 비동사인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 어떻게 보내면 되지? 앞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장 생깁니까, 여러분? Is. Is. 유찬. 유찬. You are my friend. 그치. 아, 쓰기 귀찮다. 너네도 쓰기 귀찮을 테니까. 오씨. GF.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자, is 유찬 your girlfriend? No, she isn't. 오케이. 자, 그 다음 부정문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까지 안 보이지? 안 보이면 이제 일어서. 이렇게 일어서. 자, 부정문이에요, 여러분. 부정문. 유찬 is your girlfriend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이걸로 만들게요, 여러분. 굳이 안 쓰고. 자. 쓸 시간 줄 거니까 어차피 쓰라고 시킬 거니까 지금 안 써도 돼요. 자, 여러분, 이 부정문 만들게요. 자, 비동사 문장의 부정문은 여러분 비동사에다 뭐만 붙이면 돼? 짱 쉬워. not만 붙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is not 혹은 줄여 isn't your girlfriend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비동사는 아예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동사는 끝이에요, 아예. 자, 적으세요, 다. 예문 왜? 네, 다 적으세요, 다. 예문을 쓰다가 왜 멈췄어? 아, 칸이 너무 없다고? 글씨를 이쁘게 또박또박 작게 쓰면 됩니다.
쟤네 둘이 다 닮은 것 같아. 쬐끔. 한성은 옆에 두 명. 누가 더 잘생겼다고? 제가 준서가 좀 맞죠. 야, 장준선 지금 네 편 들어줬는데 너는. 그럼 이제 김윤찬 대 장준서 대 권호연. 자, 장준서 순위 매겨봐. 아, 걔네보단 너가 나? 말이 바뀌었다, 우연아. 건들면 안 될 걸 건드렸어. 우리 학원 비주얼은 현서야. 딱 이제 바른 청년 이미지. 김민찬 아랍계 미남. 뭐 이상한 리액션이었어. 여러분 이거 문장 만들 건데요 진짜 쉽거든요. A는 너무 쉬울 거야. A는 너네가 집에서 해와. A는 그냥 이거 배열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요. Firefighters 주어 쓰고 미친 진짜 계열받아. 뭐라고? Firefighters brave요? 동사 어디 갔어? Firefighters? 그치. 여러분 항상 여기 보세요. 주어를 썼지요? 누구는? 동사 써야지요. 이다. Are brav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A는 풀어보세요 이거. 답지 다음 시간에 풀어오면 드릴게요. 자 B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풀면 돼 이제. B번 풀면 돼. 시킬게요. 쉬우니까. 자, 제이야. 이것은 주어 있죠? 이다. Is. 우리 학교의 교복이다. Our. 잘했어요. 이거 틀리면 이따 나도 30분 상담할게요. 저기 학원처럼. 어디였지? 저 수학학원처럼. 근데 너가 그 상담을 걸리면은 기분이 어때? 상담 재밌던데. 근데 다른 애들이 상담하고 하나씩 나간다며. 이제 다 멘탈이 강해서. 아 남은 애들은 이제. 멘탈이 강해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애들. 아 안 들어 안 들어. 쌤이 하는 말이 항상 똑같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심지어 죄송합니다 똑같아. 죄송합니다만 하고 그냥 끝나겠네. 아니 그 죄송합니다도 안 되는데 이제 쌤이 말 계속 마셔서 말할 기회가 없어 우리. 자 계속할게. 유찬아 My brother's socks. 여러분 양말 하나래 양말 여러 개래. 여러 개. 어,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한 켤레 있는 것 같아요. My brother's socks are 어디에 있다? On the sofa 이렇게 쓰면 되죠? 왜? 왜 얘 틀렸어? 그다음 어 아니요 제가 해석을 보고 해가지고 한 켤레인 줄 알았어. 아,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현종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밥이랑 테드는 주어 밥 and 테드 are 잘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들이다. Her brothers. 자 밑에 여러분 푸세요. 히로 바꾸면 비동사 뭐 되니? Is. 자 여기까지만 쓰자. He is our guest. 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Kathy를 they로 바꾸면 비동사 뭐 되니? They are in the pool now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3번 보겠습니다. Matt를 I로 바꾸면 비동사 뭘로 바뀌니? I am a member. 나는 멤버입니다. 뭐해? Of the school band.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계속 갈게요, 여러분. 쉬우니까. 자, 비동사. 아, 진검 다 나갔어요, 비동사는 일단. 자, 부정문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부정문. 배꼽 보여. 어, 승관이 수집하는 거. A예요, B예요. 에? A예요, B예요. 뭐가요? 아니, 지금 뭐예요? 아, 아,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A 풀어요? B 풀어요? 아, 풀 거야? 풀자. 풀어도 돼요? 아니,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했지. 아. 얘들아, 그거 봐봐. I am not a boy. 여기 보세요. You are not a boy. 아, 풀지 말고 봐봐. 아, 여기 보라고. 한민주, 너 말하는 거야. 지금 너 자동차 많다고 그러는 거야? 민주 지금 자동차 많다고 지금. 민찬이가 지금 민주랑 친하게 지내는 이유, 나중에 자동차 하나 훔치려고. 그거 민주 거 아니야, 민주 아버님 거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 거야? 오. 너 면허 없잖아. 소유만. 얘 거 아니야. 아빠 얘 안 준대. 아빠 그거 나중에 다 그. 민주 오빠 주신. 얘들아, 여기 볼게요. 자, I am not a boy는 여러분, 요렇게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MT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요렇게는 줄일 수? 있죠. 그럼 뭘로도 만들 수 있어? I'm not a boy 할 수 있죠, 그쵸? 여러분, 얘네 같은 경우는 요렇게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You're not a boy. 괜찮죠? 그리고 요렇게도 줄일 수 있습니다. You aren't a boy. 그 다음에, he is not a boy도 he is 줄일 수 있죠? He's not a boy. 돼요? 이것도 됩니다. He isn't a boy. 괜찮죠, 여러분?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야, 어디 갔어? 데이도 볼게요. They are not boys. 자, 여러분, 볼게요. 이거 됩니까? They're not boys. 됩니다. They aren't boys. 되죠? 여러분, 그래서 뭐만 안 된다? MT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해가죠? 자, 밑에 할 건데요. A는 쉬우니까 하지 마세요. A는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심심할 때 하세요. 단어 외우다가 아예 못 해먹겠네 할 때 펴가지고. 자, 크리스는 바쁘지 않다, 승건아. 크리스 isn't busy. 여러분, 오늘이 제일 재밌죠? 네. 관계대명사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죠? 네. 뭐라고? 초콜릿 안 먹고 싶죠? 아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현서 해볼게요. 소율 앤드 지민이니까 이지 아니야? 응, are 아니래. Are not으로 한번 해보자. Are not classmates. My classmates.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자, 3번. 누구 시킬까? 성원아. 나는? 응, 아니다. I not이요? I am not a good dancer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민주야, 데이, 그들은 자매가 아니다. They are not sisters. 자, 민주야,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줄여볼래? They are를 줄이고? 그치. They are를 줄여서 they're not sisters 해도 되고, 아니면은 are not을 줄여서 they aren't sisters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민찬아, Kevin is strong. 예. Kevin is not strong. Kevin is not strong. 넘어가. 아, 너무 쉬워. 미치겠네, 이게 너무 쉬워. 이게 너무 쉬워. 자, 할게요, 그래도. 쉬워도 할게요. 저는 쉬운 걸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쉬우나 어려우나 똑같이 대할 거예요. 자, B번에 1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 가방 속에 없어요. It's 축약형. Is not을 줄여봐. 승건아. Is not을 줄여봐. Isn't. 가방 속에 없다. In my bag. It isn't my bag 하면 무슨 뜻이 돼? 그것은 내 가방이 아니다가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오연아. They 줄여. Aren't 뭐야? Middle school students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장준서야. 아, 이번에 장 안 붙여도 되는구나. 그는 화가 2단데
아니다가 아니야. 이다야. 근데 이걸 줄이려면 his로 만들어야겠다. 그치? His famous. 어가 왜 이상한 데가 있냐? 얘들아, 이거 이상한 데가 있어요. 어 famous? 약간 우리를 낚네. 프렌치 페인터. 나쁜. 내가 이렇게 쪽지 시험 냈으면 너네 또 지랄할 거잖아. 네. 이건 선생님이 잘못 냈으니까 선생님이 책임지세요! 이럴 거잖아. 맞았다고 해, 맞았다고! 막 이럴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1, 2, 3. 줄이래. 축약형을 쓰래. 자, 유찬아 1번. I'm을 줄이래. I'm tall and thin. 내 얘기인가 봐요. 왜 웃지? 자, 그 다음에 2번. 누구 시키지? 오연서야, 2번. We aren't busy. We aren't. 아니면 또 하나 더. We are. We're. We're. We are. Not. 잠깐, 로봇에 걸렸다. 잠깐만. 초기화 한번 눌러줘. 공장 초기화. We are not busy. We're not busy. 발음 왜 그래? We're not busy. We're not busy. 야, 공장 초기화. 그 송곳 같은 걸로 한번 누르면 되거든. 자, 3번. 잠깐 데이트하지 마세요, 뒤에. 뭐요? 야한 그림 그려놓는다고? 보리 그냥 강아지 그려줬어. 내가 쉬는 시간에 보겄어.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인을 데이로 바꿔보세요. 다 같이. 데인데 축약형 쓰래. There. At the bus stop. 자, 넘어가세요. 아, 빨리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자, 비번 가겠습니다. 야,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왜 소실형 써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스킵하진 않을 거예요. 자, 비번 만들게요. 자, 얘들아, 에이미 원래 평소문으로 쓰면은 is a big fan of the singer 이런 문장 되는데 의문문 만들면은 성어는 어떻게 되지? 그치, is Amy a big fan of the sing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가수의.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 of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무슨 사?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올까요, 여러분? 명사. 그래서 전치사 명사 붙어있네요, 여러분. 그 가수의. 자, 그 다음에 2번. 민주야. 그의 샘과 그의 딸이면은 샘 and her daughter지. 히스네. 샘이 여러분 남자 여자 다 쓰는 이름이에요. 약간 지안처럼. 그래서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요. 남자라고 칠게. 자, Sam and his daughter. 그치, 그럼. 자, 너는 음악 동아리에 들어있니? 이런 뜻이지, 그치? 그럼 얘들아, 유니컨 이제 R이야. Are you in the music club? 너 음악 동아리에 들었니? 그러면은 가끔씩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Yes, you are.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야, 너 음악 동아리 들었어? 그랬더니, 응, 너는 그래. 이게 뭔 개소리야. 응, 나는 그래. Yes, I. 어울리는 거. Am.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타지마할이 타일랜드에 있니? 이런 뜻이지. 제 그 독감 후유증. 아직 아파. 아니, 여기 옆다가 you are 써놨. Yes, you are 써놨어. 와. 일부러 했죠. 일부러 했죠. 막 너는 남자친구 있니? 응, 너는 있어. 막 이런 사람인데. 오연아, 그렇게 대답하면 친구 없어. 자. 아, 그렇잖아, 민주야. 막, 야, 너 숙제 가졌냐? 그랬는데, 너 오늘 빨리 숙제 갖고 왔냐? 이랬는데, 응, 너는 숙제가 있다.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답답하잖아. 자, A번이 또 뭐라고 물어봐야 돼? 야, 타지마할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봐봐. 그치, 의문사. Where, how, when, what, why, how. 막 이런 거, how를 두 번 말했네. 이런 거는 어디 붙습니까, 여러분? 의문사는 항상 맨 앞에 붙습니다.
where. 그 다음에 더 타지마할 is를 바꿔서 순서를 where is the Taj Mahal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봐야 돼? Is it in Thailand? 그거 태국에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 no, it isn't. 현수야 귀여운 소리 내지 마. 현수 하품하면서 아. 자, 삼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이것도 이상하다. 자, 3번 할게요, 여러분. Sunny랑 Serious Stars라는 게, 저거니? 저게 무슨 뜻이야? 저거 Sunny랑 Serious Stars냐? R, R로예요, R.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뭔데, 나올 수 있는 게. 이상한데? 이거 뭐야? 약간 그 이상하잖아. Are you 하면 이상하잖아. 뭐 써야 돼 이거? 해석이 없어. 남지도 없어. 그냥 남겨야 이거. 아 다시 안 뽑았어. 남겨야 저희 시간이. 아 그래요 금이다. 그래요 시간이 금이다. 글쎄 믿어서 못해요. 아 잘. 못해 네가 해. 못하니까 네가 해. 아니 이게 뭘 쓰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시간 없으니까 넘기네. 자 일반 동사 가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5분 후에 드릴 거니까 기지 한번 피세요. 그러면 지금 쉬었다 일반 동사에. 그래 지금 쉬어. 아니 이따도 쉬고 지금. 나와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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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원이야? 오영서야? 왜 그래? 야 귀여운 척하지 말랬더니 이제는 무슨 미친 척을 하고 있어. 아니 뒤에서 막 이렇게 주무르는 거예요 목을. 진짜 어렵다. 진짜 킹 받는다. 자 일반 동사. 일반 동사부터 여러분 살짝 막힙니다. 일반 동사부터 실수가 좀 생겨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동사까지는 솔직히 여러분 만만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일반 동사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했습니다, 벌써.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동사. 해석이요. I play soccer. 그냥 뭐뭐 한다. 과거형 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쵸? 뭐 나는 달린다. 나는 축구한다. 나는 김민찬을 사랑한다. 막 이런 거. 라고 승건이가 얘기했어요. 승건이 봐봐, 민찬아. 빨리 한 번만 또, 한 번만. 아, 승건이 지금 노력 중이야. 너 지금 제 성의를 거절한 거야. 제 눈빛 쏘고 있는데, 지금. 저 눈빛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 승건아 예전에 윤찬이가 너한테 고백한 적 있잖아. 껌 같은 거 주면서 와이츠 주면서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설렜어요. 그때 이제 와이츠 하나 남은 거야.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 보냈거든 고백하라고. 너가 눈빛 쏠 거니까 너가 제일 재밌잖아. 이우찬이면 그냥 이럴 거 아니 막 뭐야 이러고 말 거고 승건이는 이럴 거잖아. 자 할게 여러분 못 따라하겠어. 아까 봤지? 형태 할게요 형태. 너네는 연필도 그냥 안 떨어뜨려 봐. 미치겠다 진짜. 연필도 진짜 관종처럼 떨어뜨려. 아니 여기다 던지려 했는데 떨어졌어. 이렇게 요란스럽게 떨어뜨리랴? 와 민찬이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막 이런.
자, 여러분 일반 동사 형태부터 여러분이 모릅니다. 자, 두 갈래로 갈리죠, 여러분. 자, 주어가 잘, 여기 진짜 잘해야 돼. 주어가 아, 1인칭, 2인칭이거나 아이고. 1인칭이거나 2인칭이거나 그러니까 I, U 아시죠? 2인칭이거나 복수형일 때 형태 어떻게 쓰죠, 여러분? 일반 동사 형태? 원형 씁니다. I play soccer. You play soccer. They play soccer. 오케이? 근데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이 좀 빼먹으시죠, 실수로. 실수도 뭐다? 성공의 어머니다. 주어가 진짜 3인칭? 그러니까 I, you 아니고 He, she, it, Minchan's mother. Your mother. 네 엄마. 일 때. 아름다우셔. 우아하셔. 네 엄마. 3인칭. 단수형일 때. 너네 엄마. 국 잘 끓이셔. 야. 패드립은 윤성이 형이 짱이야. 뭐만 하면은 예찬이한테 귓속말하고 있어. 네 엄마 이러고 있어. 주어가 3인칭 단수형일 때 동사에 뭐 붙입니까? S. 그치. S나 ES를 붙이면 됩니다. 이거 진짜 너네 이거 초딩 때부터 배웠는데 아직도 실수해. 그치? 아직도 실수해. 여러분 이거 쪽지 시험 볼 때 이 부분 실수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차 없이? 상당하러. 네. 상을 당해요. 상담이 아니고 죽어요. 제가 또 형서 죽으면 장미꽃 들고 찾아갈게요. 장미꽃 뱃송이. 장미꽃. 어, 네. 이거 이따 적을게요. 잠깐만. 이거 얘들아. 잠깐 이거 아 그래 이거 적고 얘들아 여기 부정문이랑 의문문 적을 건데 그거 쉬고 할게. 너네 약간 집중력이 짧은 사람들이잖아. 부정문이랑 의문문 적을 자리 좀 남겨놓고 이것까지 일단 적어봐. 다 적었어요. 응. 기다려. 어 현석 기다려. 기다려. 옳지. 기다려. 야 하지마. 자, 여기 볼게요. 하지 말라 그랬다잉. 여러분, 먹는 시간 아니에요. 일찍 나와서 드세요, 먹으려면은. 자, 부정문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 부정문 하겠습니다. 야, 장준서, 보면서 먹어. 뭐 있어요. 아니, 얘가, 얘가 시작 버튼 눌러가지고. 아니, 근데 분명 껐거든요, 얘가. 어. 눌렀다, 얘가. 아니었어요. 한 번 더 눌렀어. 어. 아, 껐는데. 아니, 계속 끌라고 있어. 너 안 끄면은 나랑 이따 30분 얘기하고 갈 거야. 5시부터 5시 반까지. 야, 빨리 끝낼게요. 오. 그치. 아, 진짜 짜증나. 꺼, 빨리 꺼. 아유, 제일 너무 궁금하는데. 자, 여기 볼게요. 얘들아, 진정.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저 뒤에 진짜 냄새 진짜 개우지고. 아니, 한성한 거 말이야. 자, 여기 볼게요. 자, 일반 동사 부정문 얘들아, 이것도 예문으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봐봐. 어, 뭐, 성원. 도시락, 빨리 들어와. 러브스. 유탄. 자, 요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동사 문장입니까? 일반 동사 문장입니까? 일반 동사 문장. 일반 동사 문장이에요. 그쵸? 이거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약간 어렵죠? 그니까, 진짜. 뭘 사온 거야? 양념감자 같아. 어, 양념감자 사와서 저래. 아니. 너 다음 시간부터 수업시간에 사놓지 마. 싫어요. 자, 여러분, 부정문으로 만들 건데요. 아, 민주야, 열받아. 아니. 나 진짜 너 던져버리고 싶어, 지금. 얘를 던진다. 어. 민주를 던져버리고 싶어.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쌤. 누가 문제인데, 그러면. 예, 예.
아, 뭐가 문제인데 걔가 걔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시작 버튼 누른 거야? 너가 잘못 눌렀다며. 아니 제가 잘못 누른 게 아니에요. 야 분명 취사했거든. 근데 한 번 눌렀어. 아니 계속 영상 누르다가. 야 지금 한민주 게임 중이야. 아 4등 4등 지금 4등 중. 아우 오 어? 3등 3등. 야 그냥 쳐. 졌어요. 이겼다 3등. 좋아. 자 여기 볼게요 이제. 됐죠? 다 준비됐죠? 여러분 쉬는 시간 늦게 들어오면 늦게 끝나요? 안 돼요. 어, 늦게 들어왔는데 어떡해. 그러면 늦게 못 들어오게 해. 밥 먹을 시간. 불러가지고 이제 뒤에서 이제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이제 12시에 들어가야 돼. 유차 담배 하나 피고 왔어? 이제 스트레스 풀렸어? 오케이. 자 할게요. 여기다가 얘들아 일반 동사 부정문이랑 의문문에는 뭘 붙여야 돼? 바지 두 두 더즈 디드를 붙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두랑 부정문이니까 모두 붙여야겠어? 낫 그치? 두 낫을 붙이면 돼. 더즈 낫 디드 낫을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 현재고요. 3인칭 단수죠? 두의 더즈예요? 더즈. 그쵸. 더즈 낫이면 줄여볼까? 더즌트. 더즌트.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 얘 이름 뭐야? 조동사. 조동사면요 여러분 뒤에 동사 뭐 나옵니까? 원형 나옵니다. 러브스 뭐 됩니까? 러브. 성원 더슨트 러브 유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정문이에요. 아직 쓰지 마. 의문문 할게요. 어? 예문으로 써야 돼? 네. 자 의문문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의문문 같은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성원 러브스 유찬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앞에다 뭐 붙이면 돼? 야 러브스 성원 유찬이 있다는 소리 하지 말고 러브스 성원 이거 아니잖아. 여기다 뭐 붙이면 돼?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두 더즈 디들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현재형이니까 두나 더즈 중에 하나 붙여야 되고요. 성원 3인칭 단수니까 두예요 더즈예요? 3인칭 단수 아니에요? 복수예요? 어 성원이 복수래. 너 여러 명이야? 아니, 저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자, 더즈 붙이면 되죠, 여러분? 앞에다 더즈를 붙이세요. 자, 더즈 성원 했어. 자, 근데 얘들아. 여기가 조동사라 그랬지. 자, 조동사 있으면 동사 무슨 형 와야 돼? 원형 와야 돼. 그럼 러브스야, 러브야? 러브. 러브. 요렇게 가야 됩니다. 자, 주어 있고요. 여기 동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정문이랑 의문문 만들 수 있겠어요? 네. 적으세요 다. 여기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함. 예쁘게 적어. 성원이 빨리 적어. 적었어? 다 적었어? 유찬아, 너만 안 적어? 적었어? 진짜 짜증나기. 너 한 번만 더 카소리 내면 진짜 너 오늘 면담하고 갈 거야. 너무 잠만 이거 약간 파닉스반 같은데? 욕설을 하는 파닉스반. 파닉스반인데 막 씨발 막 개새끼 이딴 게 난무하고 있고 나 행동은 파닉스반인데 봐봐 막 파닉스반 가면 막 애들 막 연필 떨어뜨리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고 막 아 막 이러고 있고 막 싸우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있고 뭐 먹으면서 막 야! 막 이러고 있고 이러거든 지금. 어? 재유랑 현종이는 약간 어른 같다. 쩝쩝거리지 말라 그랬지. 존나 트롤이야 진짜. 어우씨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자 여러분 이거 보겠습니다. 어? 기타를 가졌다? 개더기타 칠 사람? 어 나오세요. 춘대매
여러분 박수. 또 틱톡 스타. 한번 찍어. 진짜 못해요. 아 싱거워. 자 해보자. 누구 시켜야지? 오연수 시켜야지. 오연서야. 노아는? 노아. 오 잘했어. 고우스했어. 고스트 스쿨 바이 서브웨이. 그치 바이 서브웨이 적어져 있네요 여러분.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저기 그랜마 시킬게요. 자 그랜마야. 그랜마. 그랜마. 야 그랜마. 헤이 그랜마 히터. 그랜마 어뷰서. 야 할머니 폭행. 이거 안 봐? 여기 안 봐? 야 빨리 여기 봐. 아 둘이 벙거리 좀 봐. 빨리 여기 봐봐. 그들은 복수지. 할머니 복수범. 자 복수죠. 그러면 그냥 플레이죠 그쵸? They play soccer every Saturday morning. 주어, 동사, 목적어. 자, 3번. 야, 이유찬. 색칠 그만. 아, 저 파닉스반이냐? 책상에다가 색칠하고 있어요. 자, 제이콥은? 말한다. 어. Speaks. 잘했어요. 몇 개 언어를? 3개. 영어로 해줄래? 3. 3 languages.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자, 카일 맞고, 인조이스가 지금, 잠깐만, 형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치? 자, 현서야, 스펠링 어떻게 바꿔야 돼? E-N-J-O-Y. 응. S. E-N-J-O-Y-S죠, 여러분. 자, 2번 민주야. 팀에 나이면 한 명이에요? 복수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면은요 못 써야 돼요. 원형 고. 자, 3번 내 아빠네요. 민찬아. 내 아빠는 이거 픽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치. ES 픽스스 이렇게 바꿔 줘야 됩니다. 픽스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서 바로 그냥 또 문제 풀게. 부정문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자. 축약형을 사용하래. doesn't, didn't, don't를 사용하래요, 여러분. 자, 1번 하겠습니다. 한성원 1번. polar bears, 북극곰들은, 해봐. don't, drink, water. 와, 발음 진짜 좋아. water. 승건아, 2번. 우리는 주어. we, 가지지 않았다. don't have. 옳지. Don't have classes. 자, 그 다음에 3번은 장준석. 내 남동생은? My. 왜? 내 남동생 왜? 네? 아니, 제가 왜 웃어? 얘들아, my brother. 내 남동생, 너 엄마, 너희 엄마. 이런 거. He, she죠? 왜 썩소로 다. 이거 뭐야? 야, he죠, 여러분? 준석아, 그러면은 don't야, doesn't야? Doesn't like. 아 누가 don't 썼나봐요. 지우고 있어요. 김민찬이가. Doesn't like. 어? 너 어디 하는지 몰라? 나를. 나를. Me. 자 밑에 그럼 민찬이가 열심히 풀고 있으니까 민찬이 두 개 다 해봐. 해봐. The people. Don't. read, books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해봐. 에담, doesn't 한 다음에 drivers 어떻게 해? 원형으로. doesn't drive a tru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은근히 헷갈리죠. 그쵸?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의문문 가겠습니다. 여러분, B로 갈게요. 바로. 진도 나왔으니까. 자, 스미스 씨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다. 원래 평소문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 스미트. 스미스. works잖아. at a car company.
자, 원래는 요렇게 요런 형태였을 거야. 이거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앞에다 뭐 붙입니까, 여러분? 왜 웃어? 진짜 웃지 마. 야, 내가 웃기게 생겼어? 뭐가 웃겨? 뭐? 스미스 씨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게? 스미스 씨 알아? 삼촌이야? 아, 삼촌이래요. 기아 다니신대요. 네,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다 뭐 붙이면 돼? 그쵸. 더스 붙이면요, 여러분. 여기 동사? 워크. 더 스미스 work at a car company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얘들아. 너는 밴드에서 무엇을 연주한다면은 you play 뭐 어쩌고 저쩌고 in a band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볼게요. 일단 do you play 하면 무슨 뜻이야? 연주하니. 너는 연주하니? 이런 뜻인데, 얘들아, 무엇을 의문사 what, where, why, how 의문사 어디다 붙이면 돼? 문장의 맨 앞에 What do you play? 하면은 너는 무엇을 연주하니? 자, 여러분 봐봐요. 의문사 없을 때는 대답이 yes랑 no로 된다. 막 Do you have a girlfriend? Yes, I do. 막 No, I don't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문사가 붙으면은 yes, no로 대답이 안 돼요. Why do you have a girlfriend? 너는 도대체 왜 여자친구가 있니? Yes, 응, 맞아. 이러면 이상하잖아. 왕따 돼요, 그렇죠? 그래서 What do you play? 할 때 대답 어떻게 할 거야? No, I don't. 막 이렇게. Yes, I do. 너는 무엇을 연주하니? 응, 나는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3번 보겠습니다. 베키는 별명이 있니? 자, 베키 has a nickname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재유야. 네. 해봐. 더즈. 베키. 해브. 아, 잘했어. 오. 오, 현종이 약간 좆밥인데? 이런 표정인데? 자, 자, 이거 현종이 시킬게요. 1번 그래서. 자,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한 30초 정도. 와, 현서도 약간 지금 좆밥인데? 이런 표정이라서. 현종이랑 현서랑 또 좆밥인데 표정이 있나? 유찬이. 오! 자기래, 자기. 자기 좆밥이래. 자, 1번 좆밥이 한번 해볼까? 몰라요. 자, 네 엄마. 쉬예요, 그쵸? 쉬면은요, 왜요, 더즈예요? Does your mom like dogs? 네 엄마? 개 좋아해? 아, 잠깐만요. 써있어요, 그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책에서 한 거예요, 패드립. 네 엄마 개 좋아하니? 그러면 yes, she does. She like야, likes야? Likes 해야 되죠. She likes them. 내 엄마 개 좋아해? 아주 많이? 자, 2번. 저요. 우연서. What did you get for lunch? 그치, 얘들아. Yes, no 없는 거 보니까 의문사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그는 막 뭘 먹었니? 이렇게 되면 되겠다. What을 앞에다 적을게요. 무엇을. 현서야. Did라고 했죠? 근데 여기 아직 우리 과거 안 배워서 did 써도 맞는데 did 아닐 것 같아. 뭐 먹어?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뭔가 아닌가? 맛. 아, 얘 그냥 그 검은콩 두유 좋아한다는 소리였어. 더. 이. 그렇지. What does he have? 그는 무엇을 먹니? For lunch. 점심으로. 현서 대답. 이. 현재야. Eats. He eats a sandwich. 그는 샌드위치 먹어. 자, 그다음에 아까 족밥 표정 누구였지? 현종이. 현종이. 자, 현종아 3번. 자, 노라고 대답했으니까 두 더즈 디드로 물어본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아이로 대답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과거형 아직 안 배웠어, 우리. 응. Do you wear a school uniform? 너 교복 입니? No, I don't. But my brother 입어.
야, 한성환! 처먹지 마! 풀어오세요. 네? 아이고. 너무 많은데요? 아, 숙제 이게 맞아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풀어오세요. 색깔이 언제 오신지. 네. 어, 마시고 와. 너 목 아프잖아. 왜 이렇게 많냐? 여러분, 기지개 한번 핍시다. 으. 안 펴? 내가 그럼 마사지 해줘? 아, 안 쉬어. 한입 먹고 와. 아, 진짜 웃긴다, 쟤. 도시락 밖에서 먹다가. 어, 도시락 아닐까? 너 밥이지, 밥. 밥이지. 와, 진짜 다 왔어? 그럼 가짜 다 왔겠어? 며칠, 아니, 항상 먹고 있었네. 진짜 냄새 개킹 맞네. 수업 시간에. 아니요. 수업 시간에 내 먹지 말라 그랬잖아. 치워. 진짜 맛있겠다. 다 씹어요. 아, 방 커피 냄새. 승건이 하나 줘. 승건이 줘. 세 건 했는데. 아이고, 제 아파. 야, 윤찬이 꼬리 봤어? 네. 나는? 언제요? 언제? 아무 때나. 부모님 안 계실 때 갈래. 내 집이 어디지 몰라. 어디야? 나 진짜 그거 아직도 열받네,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어.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네. 저 이번 주말에 부모님 안 계신데 오세요. 그래서 도리도 없는데. 도리도 없어요. 가서 보드게임 할까? 막 할리갈리하고 막. 진짜. 그냥 윤찬이 데리고 가서 셋이서 게임하는 거야. 자, 보리는 있고 부모님 안 계실 때. 근데 아무 때나 엄마 아빠 나가라고 그러는데. 아, 엄마 아빠 아니. 와, 엄마 아빠 집인데. 선생님 오시니까 엄마 아빠 집 나가라고. 아. 진짜 아들 키워도 소용없다더니. 여러분, 이제 과거형인데요. 비동사의 과거형부터 가겠습니다. 엄청 쉽죠? 누구부터 시킬까? 현종이. 그것은 아니었다. wasn't, 어. 제이크의 잘못. 제이크스, 너 목소리 너무 작아. faul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누구 시킬까? 오현이 한번 시켜볼까? 야, 내가 오현이라 할 때 오현서 너무 움찔하지? 아니야? 아니야? 자, 오현아, 열쇠 하나가 있었다. 과거형. 있다 아니고 있었다. 잘했어요. was on the floor. 자, 그 다음에 3번. 자, 보리의 오빠니 형이니? 오빠요. 오빠. 어, 느끼해, 오빠래. 자, 보리 오빠가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있었다. 오, 비행기 안에. We were on a plane to Tokyo 하면은 토키오로 가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 밑에 거 재밌겠다. 너네 한번 해봐. 한민주 시켜야지. 한민주 잘하니까. 했구나. 잠깐 시간을 줘, 애들한테. 하지 말아야지, 오연성 하면 킹 받는 소리.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쉬운 거는 고등학교 때 안 나와요, 여러분. 워즈.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은요, 현재형 쓰레, 과거형 쓰레는 나오지 않고요, 그게 나와요. 얘들아, 에브리는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단수. 기억하세요. 자, 적으세요. Each, every. 아이고, 전기통 하는 거 너무 싫어. 단수 취급입니다. 그러면은 each person, every person 이런 거 뒤에 단수 동사 쓸까 복수 동사 쓸까? 단수 동사 씁니다, 여러분. 요건 시험에 나와요.
Each person is beautiful. Every person is beautiful. 이런 식으로. Every student plays the violin. 민주, 내가 키가 커서 안 보이는구나, 그치? 아니, 머리가 딱 감겼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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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띵이니까 여러분 워즈 수일치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자 그다음 여러분 옛날 얘기니까 우리 거기서 행복했다 월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넘어가세요. 문제 많이 푸니까 은근 힘들죠. 이거 하고 수학 가는 사람들 조금 불쌍하긴 한데. 자. 어 왜 귀가 갑자기 안 들리지? 자 너는 오늘 아침에 학교에 늦었니? 야 오늘 아침 얘기야. 이즈야? 어 과거. 자 승건아 네. 너는 오늘 아침에 학교에 늦었니? You were late야? 아니요. 그러면? Were you late? 어 were you late? 오 약간 억양 있는데 원어민 억양? 학교에. Yes. Were. 아 다른 애들 이렇게 말하잖아. Were you late?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애들 were you late? 이러잖아. 학교에. School. 응. Were you late for school this morning? 하면은 너 오늘 아침에 학교에 늦었니? 자, 그 다음에 2번. 그녀의 대답이 너에게 중요했니? 그녀의 대답이 뭐였지? 나랑 사귀자. 안 돼, 막 이런 거. 자, 그녀의 대답이 너에게 중요했니? 자, 유찬아. 그녀의 대답. 원래는 her answer. 야, 현재야, 과거야? 중요했다. was important겠지? 문장 만들면 그러면은 이거 의문문으로 승건이 말고 유찬이가 해봐. was her answer important. 아 우리만 다 잘하네. 야 너네 그래도 시험 서술형은 맞추겠는걸? 일단 일단 4점 정도 획득. 20점 중에 아 40점 중에 일단 오늘 함으로써 4점 획득. 자 쉬운 것도 나오거든요 하나씩. 자 3번 보겠습니다. 제이슨은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니? 자 원래는 제이슨 was 어디 어디 막 이런 뜻이었을 거야.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근데 어디에 있었니? 그럼 맨 앞에 의문사 붙어야 돼. 뭐 붙어야 돼? Where. 현서 해봐. Where was it? 네? 제이슨 last night. Last night. 아우 야 밑에 또 해야 돼. 자, 야 yes no로 대답 안 했으니까 의문사 있어야 돼. 내 폰 어디 있었어? Where was my phone? 그것은 있었어. It was under the sofa 하면 되겠죠 여러분? 너 어젯밤에 파티 있었니 얘들아? 뭐 쓰면 돼? You? Were you? No? You야 I야? 오현아! I야 You야? 응. 없었대. Was 오현아 I? I want? 뭘 원해? 아 I want a girlfriend? 그건 알지. 그거 말고 얘들아 오현이 여친구한데 어? 예. 어 잠깐만 여기 여자가 없잖아. 여자가 한 명도 없어. 어. 아 승관이 있구나. 아까 재유가 자기 중성이라 그러지 않았나? 아니 남성. 어? 중성이라면 네가. 내가 아까 복사기 고장 나가지고 야 남자 이거 고쳐봐 그랬더니 저 중성인데요 그랬잖아. 성이 바뀌어요? 탈부착 뭐야? 아 장준수는 탈부착하나 보다. 네. 자 얘들 여기 봐봐. No I was 야 wasn't 야 wasn't me. We? 야 I wasn't 아니야. 위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고 가세요. 자 you가요. 너라는 뜻도 있고요. 집중. 너희들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없었어로 대답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위 있었어. 자, 그러면 다시 치우고 we were not 줄여서 weren't. 그렇지, we weren't. 우리 어제 바빴어. We were busy 하면 되겠죠. 자, 3번 성원아. 소이 배, 아, 더 보이 배고팠니? Was the boy hungry? Yes. He was. He was. 넘겨. 여기까지. 아, 안 끝나요. 얼마나 해? 야, 너네 이거 책 사올래 아니면 책 이건 상권도 만들어. 이건 상권이지요? 내 건 나가요, 총. 예? 직강 동안 내 건. 야, 너네 오늘 얼마나 했나 봐봐 벌써. 오늘 쉬우니까 이 책이 다. 아, 이거 뒤에는 그거야. 그 너네 혹시 워크북 풀고 싶은 사람 있을까봐 좀 오늘 했는데 좀 틀린다 이런 사람은 워크북 푸셔야 돼요. 야, 아, 책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이거. 예? 야, 뭐 얼마 안 되잖아 이거. 자, 과거에 할게요. 자, 그녀의 차가 신호등에서 멈췄다. 야, 일반 동사 과거형은 뭐 붙이면 돼, 동사에다가? 모르겠어요. ED 붙이면 되죠. 맞죠? ED 붙이면 되죠, 그쵸? 그리고 불규칙 변화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질문하다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외우라고 줄게요. 토요일 날 와서 외우시면 돼요. 토요일이요? 네. 아, 평일에는 단어 외워야지. 단어 외우고 다시 외워. 자. 한번 시켜봐야겠다. 장준서야. 그녀의 차가. Her car. 응, her car. 아, 민주차인가 보다. 뭐게? 멈췄다, 멈춘다 말고. P 몇 개게? 두 개. 오, stopped at the traffic light. 신호등에서 멈췄다. 자, 민주의 제네시스가 멈췄습니다. 내가 막 녹차 히비스커스 차를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야. 자, 2번 승건이 해봐. 나는. 나 지금 한국어 시간인 줄 알았어. 자, repeat after me. 나는. 자, 나는 승건이가 우리 언니랑 승건이 우리 언니라고 해봐. 한국어로 우리 언니. 제 여자야. 자, 우리 언니랑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Didn't. 여러분, didn't 쓰면은요 조동사예요. 그럼 talk to 해야 돼요. talk 해야 돼요. 그. 옳지. talk with 누구랑? My sister. I didn't talk with my sister. 얼마 동안? For a week. 여러분, 요거 적어놓으세요. 전치사 for. 무슨 뜻? 그치. 일주일 동안 언니랑 얘기를 하지 않았다. 언니가 오현성가? 자, 3번. 우리는? 유찬이. 우리는? 우리는? 얘네 왜 다 한국말로 대답해? 우리는? 위 봤다. C의 과거형. So 너 사진들을. Your pictures. 어디에서? Online. 자, 밑에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가. 자, 일반 동사 과거형 1문 만들게요. 오늘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다 끝낼 거라서. 언제까지? 진행형까지 할 수 있겠다. 자, 진행형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아세, 여기까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첫날인데. 나보다 어린 사람 닥쳐. 자, B. 쌀이 몇 살이세요? 어? 저 14살. 나는 출렁거리는 살. 자, B번 할게요. 뱃살이에요. 참치 뱃살.
준호 맨날 저렇게 웃고 있다? 봐봐. 24시간 이렇게 있다? 어? 준수 앞에 보여? 네. 준수 앞에 보여?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여러분 할게요. 준수야, 너 아기 때 사진에 다 웃고 있었지? 아니요. 아니야? 위에네. 아기 때는 좀 시니컬했어? 아기 때는 지금보다 시니컬 없었어요. 아, 왜냐면은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기본적으로 그 남들보다 이렇게 행복 지수가 이렇게 있잖아. 막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있잖아. 평균치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행복 지수가 남들보다 좀 높은 사람들이래. 이렇게. 쟤는 행복한 거지. 디폴트 값이 약간 행복인 거지. 돈이 없어서 힘들지 않았어. 그 처음부터 행복했어, 쟤는. 쿼카냐고, 쟤? 그럴 수 있고. 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쌤이 창문을 깼네요, 여러분. 쌤이요? 내가 그래서 영어 이름 처음에 쌤으로 하려고 그랬어. 너네가 날 쌤쌤이라고 부를 거니까. 그 진작에 고민을 했어. 이따가 이제 내가 메이플을 좋아하니까 메이플로 해야겠다 라고 했다가 유로트럭을 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냥 유로트럭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사람 이름이 유로트럭이면 유로트럭쌤 이상하잖아. 그러면 트럭으로 바꿀까 하다가 아니면 트럭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 트럭커쌤 다 고민을 했는데요. 바꿀까요? 트럭커 트럼프 아니에요. 왠지 머리 스타일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내가 말했잖아. 행복 지수가 높아요. 뭔 쌤? 자, 오, 영어 이름을 막 섹시 쌤 이런 걸로 바, 아, 섹시 이런 걸로 바꾸면 너네가 어쩔 수 없이 섹시 쌤이라 불러야 되잖아. 아, 그냥 쌤이라 부를 거라고? 네. 너네 메이플 쌤도 부르기 힘들다고 메쌤 막 이러잖아. 아, 메시로 바꿀까? 호날두 쌤. 학교에서 야, 너네 너 영어 쌤 누구야? 나 호날두 쌤. 축구 잘하셔? 그럼 호나우딩요 할게. 자, 쌤이 창문을 깼니? 할 건데요, 여러분. 나 아니고요. 쌤이요. 쌤. 누구 시킬까? 오현이. 오현아. 과거죠? 과거니까요. 두 더즈 디드 중에 앞에 뭘 붙이는데? 응, 디드. 쌤. 야, 이거 얘들아, 조동사야. 동사? 원형. 어떻게 해, 오연아? Break the window 하면 되겠죠? 자, 2번. 민찬아. 너희는 그 병들을 재활용했니? 과거네? 못 쓰면 돼. Did 너희들. You. 응. 동사 원형. Recycle. 자, 3번 볼게요, 여러분. 3번. 오현석. What did you do? Oh, what did you do? Yesterday. 네. 응, 넘겨. 아, 어, 아니 몇 개냐 그럴 거야. 마지막. 이거 하면은 끝나요. 진행이 형 마지막. 이거 하면은 뭐예요? 이 쪽까지만. 아니요, 진행이 형이 세 쪽이에요. 아, 이 쪽까지요. 선생님 이거 다 식어요. 부작 진짜 다 식었어요. 식어요. 선생님 지금 이 이어폰 나갔어요. 얼마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 네. 원래 A까지 다 썼는데 이제 안 쓰려고. 근데 여러분 참고로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앞으로 할 것도 다 중2, 중3이기 때문에 계속 이만큼. 아니. 배웠던 거니까 한 번씩. 아,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 내구성 괜찮잖아요. 다 남자잖아요, 일반. 모의고사가 나는 거 같아. 다 남자잖아요. 아, 이따 성우 사야 되는데. 자, 진행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이따 하죠, 이제. 4시까지 돼.
선생님 배고플 때 지우개 드세요? 아니요. 아니 이게 지우개가 이게 라면 지우개가 있어서 그래. 이거 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 내가 그래서 아니 저번에 윤성이가 왔어. 와가지고 막 이걸 쪼물딱쪼물딱 거리는 거야. 나는 약간 내 간식 만지는 줄 알고 내가 먹을 거야 그랬지. 그랬더니 지우개 드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지우개 지우개 드세요 그래서 내가 간식인 줄 알고 배고플 때 먹을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배고플 때 지우개 드신다. 모함이에요. 진짜 억울해요. 저는 임윤성 진짜 아, 술 더럽게 잘 먹어. 진짜 걔네가 날 내 지갑을 다 털어먹었어요. 가벼워요 제 지갑은. 너네도 그럴 거니? 내 지갑 털어먹을 거예요? 그럼 고3까지 다녀야겠네. 자 진혜형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흥진을 안 하면 흥진해야죠. 너 흥진이야? 네. 아 그럼 윤찬이를 버려? 아니면 너네가 다 떨어져서 군중에 가. 오케이. 저 그냥 어떤 군중에 가. 문제 없어요. 제발 군대 없어요. 다 지금부터 가는 거야. 군중 안 가.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어. 네. 야 근데 이번에 떨어졌는데 용호 가면 약간 개꿀 아니야? 좋아요. 용호가 미달 날 줄. 용호 근데 미달 나왔잖아. 10명 나지 않았을까? 용호는 최강이야. 용호 괜찮지. 요즘 용호 흥진 괜찮은 거 같아. 심하게 다른 걸 써가지고 3번 쓴 애들 좀 불쌍하다. 운 좋으면 용어로 떨어질 수. 자 여러분 진행형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다지? 의미. 아. 야. 자 형태. 야 중1문법 절반에 그럼 하루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자 형태 여러분 형태 중1 때 그럼 놀지 말던가 이 새끼들아. 안 놀았는데 중1 때. 근데 여행 때 우리 놀았어. 나 안 놀았어. 우리 놀았어. 오연서 솔직히 정신 차린 거 최근이잖아. 중1 우리 셋이서 전반이었어. 학원에서 열심히 했다 학원가서. 학원에서만 했으면 효과 없다고. 자 형태 여러분 이거 진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도 은근히 실수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비동사랑 ing를 꼭 세트로 쓰셔야 됩니다. 세트. 야 가끔씩 요렇게 쓰는 새끼들 있어. 요 봐봐. 나 봐봐. I eating food. 야 이 문장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동사가 없어요. ing는 동사가 아니에요. I eating food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I eating food 내가 한 번만 더 발견했다 그 사람은 진짜 그날 두 시간 동안 면담입니다. 뭐 할 게 있어요 면담? 뭐? 잔소리. 너 동사 모르냐고. 동사. 내 그동안 쌓였던 2주치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 그 다음 얘들아 이거 봐봐. I am eat food. 이딴 것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뭔 개소리예요. 나는 입니다. 먹는다 음식을. 나는 음식을 먹는다 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나와봐. 나는 음식을 먹는다 입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먹는다 했잖아. 나는 입니다 먹는다 입니다. 먹는다가 이럴 수 있는. 야 이거는 근데 얘들아 왜 틀렸어? 하나만 써.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 불가능이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쓰려면 I eat food 이렇게 써서 현재 시제로 쓰던가. 자 이 진짜 커. 삼각김밥 두 개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음식을 먹는다 현재 시제로 쓰거나 I eat food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I am eating food 나는 음식을 먹는 중이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던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라고.
제발 이딴 거 하지 말라고. 이거 쓰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나한테 그날 뒤지는 거예요 그냥. 뭔지 에이 이거야. 자 부정문이랑 의문문까지 정리하면 거의 끝나죠. 자 부정문 짱 쉽습니다. 비동사 때랑 똑같습니다. I am eating on eraser. 지우개. 자 여러분 부정문 만들겠습니다. 짱 쉬워요. 재유야 뭐 붙이면 될까? 모르겠어요. 재유야? 왜? 너야? 저요. 모르겠어요. 누구야? 연서요. 진짜? 네. 모르겠어요. 누구야? 다 남자밖에 없으니까 알 수가 있나. 그러게요. 민주 포기했어 이제. 뭐 붙이면 돼? I'm not eating on eraser. 나는 지우개를 먹는 중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I'm eating an eraser. 계속 가져올게요, 여러분. 비동사 때랑 똑같다. 이거 어떻게 하니? 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are. 어디 I니까, 아파? I니까 유로 물어봐야죠. 아니 나 먹고 있니? 아. 아. M I 깜짝 놀랐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Am I eat 하면은 이꼴 납니다. 동사 두 개 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있으니까 뭐 적어야 돼? Eating. Am I eating? 나 먹는 중이니? On? Eraser? 그러니까 내가 먹는데 뭔가 맛이 이상한 거야. 나 지금 지우개 먹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대답은? Yes, you are. 응, 너 지우개 먹고 있어. 자, 풀고 끝낼게요. 55분까지 풉시다. 자, 시작! 자, 이거 몇 쪽이야? 30쪽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30쪽. 그녀는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보고 있대. 보고 있는 중인 거지. She. 빨리 대답해. 안 끝낼게요, 오늘. Is watching a movie on her cell phone. 자, lots of 적으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야? 많은 이거 적으세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A lot of고요. 적으세요. 얘네 뒤에는요. 셀 수 있는 명사 나와요? 없는 명사 나와요? 있는 그리고 없는 명사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만능, 만능. Lots of people 해도 되고요. Lots of water 해도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시험에 나와요. 앞으로 고등학교 때. 자, 많은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니까 이지야, 아리야? are 그 다음에 기다리는 중이다. 자, 뭐 쓰면 돼? Waiting. Are waiting for the bus 하면 되겠죠? 버스 어딨어? 없네. Bus. 와우.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는? 응? Is fixing. 뭐를 고치고 있습니까? His bicycle.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요. 자, B 갈게요.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 B 하면. 자, 지호는 숙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숙제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isn't doing. 그치, isn't doing 그의 숙제를. His homework. once는 여러분 그의, 그녀의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His homework. 자, 2번 보겠습니다. The airplane, 그 비행기는요. Take off는 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륙하다, 날아가다. 이륙하고 있지 않대요. Isn't taking. 아이고, taking 왜 이렇게 쓰지? Taking off. 자, 3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자, 그들은 지도